안녕하세요. 승세관 동장의 이명준입니다. 입꼬지를 해서 자구가 올라온 연봉의 자구들을 오늘 요 작은 미니 토기화분에 심어서 앙증맞은 미니 다육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로 화분을 심어주게 되면 잎 때문에 보기가 안 좋고 제대로 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자구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자란 것 같아서 이 연봉 잎들을 잘라주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잎꽂이를 해주었던 연봉이 잎을 잘라주었고요. 요 자르고 남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사토까지 깔아주고 작은 미니 토기 화분에 연봉의 자구들을 심어주었습니다. 크기가 작아서 소품처럼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잎꽂이를 해서 자구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작은 토기 화분에 심어서 집안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연봉의 자구들이 많이 자라고 커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